안녕하십니까? 동두천의 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오늘 입원시 주의사항 3호편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성산부인과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와 곧 친구가 되고 싶으면 페이스북을 가입하신 후에 먼저 이걸 쓰시고 이메일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이름이 되고 이 페이스북에 박혜성 가로하고 태교하시면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혜성의 해성산부인과가 있고 박혜성의 행복한 태교가 있고 사단법의 행복한 성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두천의 일일 명예시장도 했고 성실 납세도 했고 경기도랑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상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성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성교육을 하고 있고 목요일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진료가 끝난 다음에 성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온 방송에 MBC 생방송에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힐링토크 채널A 명랑해결단 웰컴 투 도널드 박철쇼 공감섹생라이프 남녀본색 출연을 했고 지금은 그 팟캐스트에서 고수들의 성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성산부인과 입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낮에 진통이 생기면 3층 외래에 와서 밤이나 새벽에 진통이 생기면 4층 수술실에 와서 입원 전에 입원 서약서와 상급병실 신청서, 물품 확인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야간 응급 산부는 특히 4층으로 바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층에 오시면 병실을 배치받고 병실 열쇠,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게 되고 분만이나 제왕절개 기술을 하실 분들은 혈압을 재고 면도를 하고 관장을 하고 변을 본 후에 링거를 맞게 됩니다. 분만하실 분은 분만 대기실 4층으로 안내를 받게 되고 제왕절개 기술을 하실 분은 대기실이나 병실 5층에서 기다리시다가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수술방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보통 분만은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 보통 추산의 경우는 8시간 55분, 경산의 경우는 5시간 25분 정도 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왕절 기술은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유착 정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분만 진통이 걸려서 오신 산모는 입원 시에 자궁 경부가 열린 상태에 따라서 분만 시간이 달라지고 간혹은 오자마자 분만하는 경우도 있고 차에서 분만하고 탯줄을 짜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뭐 경산부라도 분만한 지 한 5년이 넘은 경우는 분만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을 하러 오신 경우는 언제든지 응급수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통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물을 포함한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제왕절개술 보호자는 제왕절개술이 시작된 다음에 한 1, 20분 후에 신생아를 보시게 되고 수술이 생각보다 지체되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따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 수술 중에는 병실에서 대기하시거나 그 다음에 병실 옮기기 전에 저희가 한 1, 20분 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리니까 그때쯤 수술 앞에 그 대기실 오시면 됩니다. 자연분만 보호자는 이제 분만 대기실에서 함께 계시거나 산모랑 옆에 같이 있어도 되고요. 수술방 앞에 대기실이나 병실에서 대기하셔도 되고요. 분만 시에서 혹시 탯줄을 자르고 싶은 남편분께는 미리 분만 대기 중에 간호사에게 얘기를 하시면 분만 전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입원 시 준비물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 것은 세면도구, 수건, 갈아입을 속옷, 물티슈, 출산 준비물을 가져오시고, 간혹 그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은 집에서 가져다 쓰시고, 컴퓨터를 쓰실 경우 와이파이 번호가 병실에도 있고, 503하고 504의 복도에도 있고, 정수기에도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8시에 30분 가능하고요. 수유는 401호에서 수시로 가능합니다. 분만한 산모나 산후조리원 산모는 오후 2시에 1층에서 티타임이 있고 1층에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원적외선 사우나에서 티토크가 가능하니까 산모님이나 굉장히 몸이 필요한 보호자분께서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실 사용법을 보면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각 병실에 주전자 컵을 저희가 가져다 드리고 밤에 이제 불을 끄고 국소 등이 필요하시면 침대 옆에 벽등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유리창문을 여는 방법은 보통 레버를 위로 올리면
창문이 위로 한 3분의 1 정도 열리거나 옆으로 3분의 1 정도 열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간호사실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창문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열리니까 환기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옆에 스위치가 3개 있는데 병실 등과 화장실 등, 신발장 등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불필요한 부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실마다 개인 냉장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음식이 많거나 과일이 많을 경우는 탕비실 옆에 공동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고, 혹시 다른 병실 음식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본인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분만이나 수술 후에 병실로 옮기게 될 경우에 방이 너무 더우면 옷장 밑에 있는 보일러 스위치를 줄이거나 끄거나 하는 방법을 간호사에게 설명을 드리시기 바라고요. 분만이나 수술 후 환자는 약간 체온이 낮으니까 보호자분께서는 수술 후나 분만 첫날은 조금 덥더라도 참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방이 덥기 때문에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습기를 가져오거나 수건을 몇 개 물에 적셔서 병실에 걸어놓거나 창문이나 출입문을 약간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는 보호자 이불하고 베개는 TV 옆 장롱에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고, 다인실의 경우는 보호자 이불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산모가 머리를 높이고 싶으면 침대 뒤에 돌리는 레버가 있으니까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은 더운데 우풍이 심해서 잘 때 추우면 머리를 유리창 반대편으로 향하거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면 됩니다. 탕비실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용하시고, 보리차가 따뜻하게 나오니까 애들 그 우유를 줄 때 보리차 물을 사용하시고, 그다음 싱크대에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세제하고 수세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정수기 옆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버리고, 정수기에는 냉수, 온수, 정수물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커피를 끓이실 분들은 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갈아입은 가운은 탕비실 옆에 세탁물함에 넣어주시고, 전신마취 수술을 했을 경우 수술 당일은 1시간 간격으로 몸을 돌려서 누운 것이 좋고, 그래야지 장 유착이 좀 덜 생깁니다. 그럼 수술한 다음 날부터는 소변줄을 빼니까 그 다음부터 자주 걷고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신마취를 수술한 경우 폐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기침을 억지로 해서 가래를 자주 뱉어내는 것이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삽입을 하면 우리가 목이 한 며칠간 아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후두경으로 기도를 노출한 다음에 기관 내부로 튜브를 넣고 이 튜브에다 튜브를 마취기에 연결하기 때문에 이 수술한 다음에 튜브를 빼더라도 목이 며칠 아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목이 3-4일 이후에도 계속 아프거나 너무 많이 아프면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신마취 후에 폐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한데, 폐합병증은 굉장히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폐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서 이제 무기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래를 잘 뱉어내야 되는데, 안 뱉을 경우 여기에 무기폐가 생겨서 폐렴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으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심호흡을 통해서 가래를 뱉어내거나 등을 두드려서 가래를 뱉어내거나 이제 가습기를 활용하면 폐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전신마취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척추마취 수술을 하는데, 보통 수술 후에 24시간 동안은 베개를 베지 않고 머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눕는 것은 가능하고 일어나서 걷는 것은 첫 24시간 동안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가끔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아니면 그 수술 동안에 무통마취를 한 경우에, 그 분만 시에 무통마취를 했으면 분만 후에 보통은 바로 무통마취 카테터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제 무통마취에 마취가 깨면 회음부 절개한 곳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참기 어려우면 간호사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만이나 제왕절개 후에 출혈이 있어서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어지러워서 몸이 휘청거리거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장실 한 두세 번 정도 갈 때는 보호자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좋고, 혹시 보호자가 없으실 경우는 반드시 간호사실에 전화를 해서 화장실 갈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링거는 폴대를 들고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폴대가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에 링거 거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폴대를 놔두고 링거를 빼서 링거 거리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화장실 가거나 손을 씻으면 이제 편리할 수 있고, 링거를 들고 갈 때는 이 링거가 손보다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가 역류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보다 높게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링거가 다 끝났을 경우는 끝나기 한 5분 전에 전화를 주는 게 좋은데, 혹시 자다가 링거가 다 들어가 버린 경우는
전달할 때 간호사에게 반드시 링거가 다 들어가 버렸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기를 빼고 난 다음에 새 링거를 갈아드립니다. 그리고 링거는 자연분말의 경우는 출혈이 없으면 그날 바로 빼고 재앙적인 경우는 한 수술 후에 3일 후까지 맞게 됩니다. 이제 식사는 자연분만의 경우는 출혈이 없으면 바로 식사가 가능하고 재앙적의 경우는 가스가 나온 후에 미음을 처음에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위장장애가 없으면 밥을 먹게 됩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12시, 오후 5시고 야식은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수 없는데 목이 너무 마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꺼진 물을 적셔서 입에 물고 계시거나 하시면 되고 2, 3일이 지내도 가스가 안 나올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통을 원할 경우는 수술 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고 무통약은 보통 2, 3일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통증이 심해서 여러 번 버튼을 누를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가게 되고 무통이 끝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제 무통 추가를 간호사에게 상담하시고 무통을 맞았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아니면 구토 증세가 있다 그러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증 정도를 0부터 10까지 하는데 보통 10이면 눈물이 툭툭 나올 정도로 최악의 통증이고요. 보통 한 1, 2 정도는 약한 통증, 3, 4는 중중도, 5, 6은 심한 통증, 7, 8은 극심한 통증인데 이제 0, 1, 2, 3이 이제 1단계, 4, 5, 6, 7, 2단계, 8, 9, 10이 한 3단계 정도 되는데 1단계일 경우는 비마약성 진통제나 뭐 진통보조제를 쓰게 되고 2단계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하고 진통보조제를 쓰게 되고 3단계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와 진통보조제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무통을 하게 될 경우는 이 3단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가 보통 통증이 없음이나 1단계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제가 무통 약을 좀 더 세게 쓰게 됩니다. 보통 PCA라 그랬고 혈관으로 주는 무통이 가장 편리한데 이제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계속 약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진통제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분만이나 수술 후에 낙상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취침 전에는 침대 옆에 있는 낙상 방지바를 올리시기 바라고요.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낙상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화장실 갈 때 낙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축을 받기 바랍니다. 침대 이제 혹시 병실 나갈 경우는 문을 잠그는 게 좋고 반드시 문을 잠그십시오. 병실 열쇠는 휴대하시고 아주 중요한 귀중품은 본인이 집에 놓고 오거나 본인이 소지하셨지 귀중품을 병실에 놓고 분실시 병원에서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수유는 이제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저희가 간호사실에서 산모에게 병실로 이제 연락을 해드리면 이때 수유실 401호로 내려오셔서 수유하셔야 되는데 수유실에 내려오기 전에 반드시 손하고 유방을 방에서 깨끗이 씻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젖이 안 나올 경우 유방 마사지를 저희가 401호에서 해드리는데 무료로 해드리는데 보통은 분만 3, 4일 후에 젖이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유를 먹이게 되고 젖이 한 3, 4일 전에 불어버린 다음에 유방 마사지를 할 경우는 수유에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젖이 불기 전에 저희가 유방 마사지를 해야지 수유에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병원 내에서는 당연히 절대 금연이고 특히 산모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금연해 주시기 바라고 보호자분이 오셔도 금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휴가 공간이 필요하시면 7층에 이제 하늘공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먼저 내려가지고 링거를 달고 계신 분은 링거 폴대를 거기다 놓고 링거만 가지고 7층에 걸어 올라가서 하늘공원 벽에 있는 링거 거리에 걸어놓고 하늘공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탕비실 옆에 식기 보관함이나 트레이가 있으니까 직접 식판을 가져다 놓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보호자가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병실 안이나 밖에 놓아두십시오.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은 경우 그릇이 일회용인 경우는 탕비실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주시고 만약에 수거용 그릇일 경우는 병실 밖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변줄의 경우는 재앙절개술의 경우는 수술 다음 날 빼게 되고 대변은 수술하기 전이나 분만하기 전에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2, 3일 후에 변을 보게 되는데 만약 3, 4일이 지나도 변을 못 보면 의료진에게 말씀을 하셔서 변비약을 처방받거나 관장을 하면 됩니다. 가운은 매일 저희가 아침마다 회진 돈 후에 새 가운을 주는데 혹시 출혈이 많아서 가운이 더 필요하거나 패드가 필요하시면 4층 간호사실에 말해서 받아가시고 갈아입은 가운은 탕비실 옆에 있는 세탁물 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에는 반드시 병원 지정 가운을 입고 계시기 바라는데 혹시 속옷만 입고 있거나 개인 옷을 입는 것은 일단 금합니다.
입원 중에는 절대 외출을 금하는데 외출을 할 경우 의료보험공단이나 사보험에서 보험삭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지인과 식사를 꼭 해야 되면 병실에서 시켜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원하실 경우 퇴원 당일 3층에서 수납하시면 되고 혹시 보험회사에 낼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의 종류를 써서 미리 퇴원 전날 3층 접수에 신청하시고 혹시 잊어버려서 퇴원 당일날 서류를 신청할 경우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퇴원 시 주의사항은 보통 퇴원약과 함께 퇴원 전날 간호사에게 받게 되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퇴원 당일날 의사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원하실 때 에어컨이나 TV 조명 등 반드시 꺼주시고 공동 냉장고나 병실 냉장고에 있는 본인 음식은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퇴원할 때 4층 간호사실에 리모컨이나 병실 열쇠가 들어있는 병실 가방을 반납하시고 혹시 퇴원할 때 짐이 많아서 카트가 필요하신 분은 4층 간호사실에 카트가 있으니까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간호사가 1층까지 퇴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퇴원 후 불편하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히 응급일 경우는 24시간 가능하니까 병원에 전화하시기 바라고 연락처는 031-860-6000번입니다. 아기를 분만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